네, 이번에는 ESG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가버넌스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S그룹의 김범성 ESG 추진단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SG 추진단을 맡고 있는 김범성 부사장입니다. 뭐 앞선 영상은 물론이고요. 구성원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다양한 ESG 활동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특히 프랜차이즈 ESG 경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요. 어떤 개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ESG 경영은 올해 초에 저희 그룹 회장님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선포하신 개념입니다. 프랜차이즈 ESG 개념은 저희 그룹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프랜차이즈 산업은 본사와 가맹점 이렇게 두 개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ESG 경영을 본사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6,500개에 달하는 가맹점이 함께하고 협력한다면 굉장히 큰 확장성을 띠게 되고 또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본사와 가맹점이 긴밀히 상호작용을 통해서 환경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게 저희 그 ESG 경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핵심 역량을 활용해서 ESG 성과를 극대화하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 같은데요. 프랜차이즈 ESG 경영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잘해오던 거 여기서 더 나가서 남들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까지 주요 계열사에만 구성되어 있던 ESG 사무국을 올해부터 전 계열사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활동, 농가 상생 모델의 확대,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이라는 네 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서 동종업계에 프랜차이즈 ESG 경영 표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룹의 ESG 경영 비전 또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프랜차이즈 선도 기업으로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ESG 방향을 제시하고요.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사회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입니다. 진정성 있는 ESG 경영 활동으로 우리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S그룹의 가치 있는 상생을 이어가는 모습 함께 응원하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